할미꽃 이야기, 슬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효도해야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고이고이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거니까요. 할미꽃 이야기. 옛날에 손녀 셋을 데리고 가난하게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잔칫집에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바느질을 하면서 힘들게 손녀들을 키웠어요. 할머니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허리가 꼬부라질 지경이 되었어요. 하지만 손녀들을 위해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우리 혜순이, 달순이, 별순이를 좋은데 시집 보내야 할 텐데. 손녀들은 곱게 자라 정말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큰 손녀는 대감댁 며느리가 되었고, 둘째 손녀는 크게 장사를 하는 집에 시집을 갔고, 막내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선비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들을 다 시집 보내고 산비탈 오두막집에서 혼자 외롭게 살았어요.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느 겨울밤, 할머니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손녀들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튿날 할머니는 혜순이 집으로 갔습니다. 혜순이는 뛰어나와 반갑게 할머니를 맞았어요. 할머니, 이 추운 날씨에 어쩐 일이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운 비단 옷을 입고 따뜻한 방에서 고기 반찬에 하얀 쌀밥을 먹으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밤 할머니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늙은이가 아예 우리 집에 눌러 살려고 왔나? 내일은 달순이네로 쫓아보내요. 글쎄 말이에요. 너무 잘해줘서 그런가 봐요. 며칠 지내다 가실 줄 알았더니. 할머니는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운 혜순이가 할머니를 귀찮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할머니는 조용히 비단 옷을 벗어놓고는 아무도 몰래 혜순이 집을 빠져나왔어요. 달순이네로 가야겠다. 달순이는 내가 제일 아껴주었으니 틀림없이 날 반길게야. 추운 밤길을 걸어 새벽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달순이 집에 도착했어요. 달순이네는 크게 장사를 하는 집이라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할머니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도 다 떨어지고 몹시 초라한 모습이었죠. 비단 옷을 입은 달순이가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달순이를 불렀어요. 예, 아가, 달순아! 달순이는 할머니를 보자 그만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빨리 저를 따라오세요. 창피하게 이게 무슨 꼴이에요? 아가, 할미 때문에 네가 부끄러운가 보구나. 그래요. 오늘 하루만 쉬시고 내일은 별순이네로 가세요. 아니다. 아, 내가 잘못 왔다. 그냥 갈란다. 잘 있거라.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면서 달순이네를 나왔어요.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눈보라가 휘몰아쳤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쉬지 않고 걸었답니다. 부지런히 걸어야 해지기 전에 고개 넘어 별순이 집에 닿을 텐데. 할머니는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했어요. 이 고개만 넘으면 우리 별순이네다.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할머니는 간신히 기어서 고개 위까지 올라갔어요. 고개 아랫마을이 바로 별순이네 동네였어요. 눈보라 때문에 별순이 집은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목 놓아 별순이를 불렀어요. 아가, 아가, 별순아, 할미가 왔다. 할미는 더 이상 걸을 기운이 없었어요. 눈밭에 쓰러진 할머니는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별순이를 불렀어요. 아가, 아가, 별순아, 할미가 왔다.
할미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튿날 아침 별순이는 날마다 할머니 생각에 눈물 짓다가 할머니를 모셔오려고 길을 떠났어요. 고갯길에서 눈 속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본 별순이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별순이와 가난한 선비는 할머니를 언덕 위에 고이고이 묻었어요. 별순이와 가난한 선비는 할머니를 언덕 위에 고이고이 묻었어요. 이듬해 그 자리에는 할머니처럼 허리가 꼬부라진 꽃이 피어났어요. 그 후로 고개를 넘는 사람들마다 그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답니다.